이기종 기자 오셨습니다. 이 기자님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방송에서 뵙는 것 같아요. 예. LGD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 아이패드용 OLED 생산을 돌입했다. 언제 돌입했습니까? 돌입했다.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번 주에 들어가고 오늘이 18일인데 아마 수목금 17, 18, 19 정도에 들어갈 것 같고 네. 지금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. LG 디스플레이는 며칠 전에 그 13인치 모델에 우선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11인치 모델 할 거고 기판을 넣었다는 얘기 아닙니까? 예, 예. 그렇군요. 예. 지금 뭐 OLED 그 공정이 뭐 TFT 증착 봉지 셀 모듈 이렇게 죽여지는데 네. 지금 TFT를 생산하기 위한 기판을 투입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한 2, 3개월 뒤엔 나오겠네요. 패널은 그럴 것 같고 세트 생산 일정이 이제 3월로 잡혀 있습니다. 아이패드 그 세트 기준으로. 그렇군요. 예, 그때까지 패널을 만들어서 공급하게 되면은 몇 인치? 이번에 OLED 처음 적용되는 모델들인데 11인치, 13인치 두 모델 나오게 됩니다. 그렇군요. LG 디스플레이는 13인치, 11인치 두 모델하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11인치 한 종만 하게 됩니다. 아, 그래요? 예, 삼성 디스플레이도 13인치 개발 과제는 진행했지만 일단은 11인치 한 종만 생산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. 아, 왜 그렇죠? 왜 그럴까요? 이게 뭐 개발 과제를 초반부터 저희가 이게 아이패드 OLED 관련해서는 2021년부터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그때 이 11인치, 13인치 함께 진행하는 2024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에서는 LGD가 두 모델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. 뭐 투텐덤에 대한 양산 경험도 좀 많고 상대적으로. 네, 투텐덤? 예. 그리고 그 앞서 이게 지금 드랍된 모델인데 10.86인치가 하나 있었습니다. 네. 예전 그런 삼성 디스플레이만 하는 그 싱글 스택 방식으로 가는 프로젝트였는데 그게 드랍이 됐습니다. 그래서 당시에는 그 10.86인치가 드랍되기 전에는 OLED 아이패드 첫 모델은 삼성 디스플레이만 10.86으로 싱글 스택 첫 모델 가고 그 다음 연도에는 13-11에서 LGD 두 모델, 11인치 삼성 디스플레이 한번 이렇게 기획됐다가 10.86인치는 일단 드랍됐고 네. 그래서 당시 프로젝트대로 그대로 진행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대신 삼성 디스플레이도 13인치 개발 과제를 진행했기 때문에 네. 앞으로 또 뭐 만약에 수요가 너무 많다든지 다양한 변수에 따라서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. 이거 몇 세대 라인에서? 이건 6세대 라인에서 6세대에서? 만듭니다. 나중에 8.5세대 이런 거 투자되면 거기서 찍을 가능성도 있습니까? 거기서는 일단 맥북을 우선 할 수 있는데 네. 맥북을 하고 뭐 이제 생산 제조원가 따져보고 네. 8세대에서도 아이패드를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겠다고 판단하면은 거기서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. 물량은 얼마나 돼요? OLED 그 애플 아이패드용? 올해 작년에는 막 1000만 대까지 갈 수 있다는 기대도 있긴 했지만 올해 예 네. 지금은 800만 대 정도로 줄었습니다. 기대치가 태블릿 시장 잠깐 말씀드리면은 네. 코로나 이후로 이게 전 세계 태블릿 출하량도 뭐 왔다 갔다 했고 적을 때는 1억 초반 많을 때 1억 대 중후반까지 갔습니다. 네. 애플의 아이패드 출하량도 막 4천만 대에서 7천만 대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. 작년이랑 올해는 아시다시피 업황이 안 좋고 그래서 한 4천만 대 정도 애플의 아이패드 LCD 포함해서 출하를 예상할 수 있고 여기서 프로 라인업 비중이 20%가 채 안 됩니다. 그래서 4천만 대에서 곱하기 20% 해보면 800만 대 정도. 그 정도가 그렇군요. 예. 프로 라인업에만 OLED가 들어가고 기존에 예. 그냥 일반 아이패드 라인업은 여전히 LCD. 예, 올해는 그렇습니다. 들어가는 건데 얼마 안 되긴 하지만 OLED 적용하면 프로 라인업은 확실하게 예. 일반 아이패드 LCD 담거하고는 구분이 될 수 있겠네요. 예, 아무래도 반응속도 빠르고 네. 그 색 표현력도 OLED가 LCD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네. 가벼워질 수 있고 네. 또 마케팅은 그렇게 엄청 할 거기 때문에 예. 예. 뭐 희한한 용어 붙여서 레티나 디스플레이 그 앞에 또 뭘 용어를 붙여서 마케팅 할 것 같은데 가격도 비싸겠어요? 예, 가격 네. 꽤 오를 것 같습니다. 지금 네. 아이패드 LCD 아이패드가 11인치가 한 $800 정도 되고 13인치가 한 $1,100 정도 그것도 싼 가격은 아닌데 이것도 싼 가격은 아닌데 OLED 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몇 개월 전 논의할 때는 11인치 OLED 모델을 뭐 한 $1,500 13인치 OLED 모델은 한 $1,800 11인치 모델부터 200만원 우리 돈으로 200만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. 태블릿을 200만원을 주고 살 사람이 전 세계에서 얼마나 될지 전 세계는 좀 많을 수 있겠지만 돈만 사면 많아요. 살 사람도 사더라고요. 그리고 뭐 OLED라서 프로를 산다라기보다는 제일 비싼 게
프로면은 그게 뭐 OLED가 들어가서 산다기보단 그레이드를 그렇게 나눠놨으니까 그래도 프로 사야 되지 않겠어? 뭐 이런 분들도 좀 있긴 한 것 같은데. 소비자들이 뭐 OLED 기술을 구분하는 부분은 많지는 않으니까. 저도 구분 못 하겠어요. 근데 또 포장을 그렇게 해놓으면 마케팅을 OLED야 뭐 이렇게 자동차에도 OLED 들어간 거 하고 LCD 들어간 거 하고 사실 잘 모르겠는데 또 포장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. 좋은 차에 OLED가 들어가니까 좋아 보이는 건지. 의식을 그거 그게 OLED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 같습니다. 콘텐츠를. 네. 눈에 딱 구분되는 것들. 네. 패널 가격도 어쨌든 뭐 사오는 쪽에서도 부담이 되겠죠. 뭐 그죠? 예. 그 지금 뭐 패널 가격이 뭐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당연히 LCD보다는 비쌀 테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뭐 요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. 그 제조 원가 그 생산 수율이 첫째가 되겠고 생산 수율 떨어지면은 또 패널 가격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. 그 두 업체 사이의 차이점은 삼성 디스플레이는 기존의 A3 라인 일부 개조해서 대응하기 때문에 네. 추가로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진 않았을 겁니다. 그래서 네. 감가상각이 없다고 볼 수 있겠고 물론 일부는 있겠지만 근데 LG 디스플레이는 2021년에 3조 3천억 원 투자한다고 발표한 게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번에 유상증자 추진한다고 하면서 6세대 IT용 OLED 라인에 1038억 원 편성을 해놨습니다. 네. 다 더하면은 3조 4038억 원인데 이게 앞으로 몇 년 동안 아이패드 가격에 반영이 될 겁니다. 그래서 감가상각만 놓고 볼 때 LG 디스플레이가 연간 몇천억 원씩 일단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한 여유가 상대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좀 있는 편이고 LG 디스플레이는 좀 그 여유가 좀 적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작년 4분기 LG 디스플레이가 도대체 몇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하지 않았습니까? 아주 7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. 아주 뭐 다행스러운 소식인데 그것은 애플에 들어가는 스마트폰용 OLED 패널 나가서 좀 흑자 전환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예, 예. 아이패드 15 OLED 패널 좀 늦긴 했지만 생산하면서 흑자 전환한 것 같고 그럼 지금 여기 지금 아이패드용 그 OLED는 지금 기판을 넣었으면 이제 나올 텐데 이게 1분기 매출을 반영이 아이패드니까 폰에 들어간 만큼 뭐 이렇게 실적에 드라마틱하게 뭐 적용이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겠죠? LG 디스플레이가 보통 작년에 최종적으로 출하 물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LG 디스플레이 E6123 캐파로 만들 수 있는 아이폰 OLED를 뭐 한 5,500만 대 정도로 봅니다. 6,000만 대까지. 네.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패드 OLED는 올해 한 800만 대 정도까지 기대할 수 있고 네. 만약에 LG 디스플레이가 절반 한다면 400만 대입니다. 물량 자체만 놓고 보면은 그치? 10분의 1이 채 안 되고 네. 물론 화면이 이게 커지기 때문에 단가가 아이폰 한 4개 정도 될 건데 네. 그렇다고 치더라도 물량이 그렇게는 많지는 않습니다. 그러네요. 예. 그래도 보탬은 될 수 있다. 잘 만들고 생산 수율 잘 나오고 하면은 또 소비자들이 또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지만 네. 잘 팔린다면은 실적 개선에도 많이 이제 기여할 수는 있을 겁니다. 완제품 생산 일정이 어쨌든 3월 완제품은 3월 지금 뭐 기판 넣고 했으니까 패널 받아 3월에 패널 받아갖고 뭐 어디 저 어딥니까 대만에 있는 그 친구들 같은 업체들이 조립하고 거고. 하면 판매는 상반기 중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. 일정만 놓고 보면은. 판매는 그렇게 가능할 것 같고 네. 3월 생산 들어가니까 4월 출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일정 자체만 놓고 보면. 그렇군요. 노트북에도 이제 OLED가 막 탑재되고 물량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래도 노트북은 1년에 뭐 억 단위로 몇억 대 단위로 이제 판매되는 품목이니까. 노트북도 그렇게 많이 팔리긴 한데 거기서도 근데 OLED 침투율이 뭐 태블릿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네. 2% 정도밖에 안 되긴 합니다. 뭐 삼성전자 작년에 작년까지 그 연간으로 계속 그랬고 네. 태블릿도 그렇고 네. 그리고 OLED를 적용하는 그 뭐 태블릿 노트북 이거 IT 제품이라고 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. 삼성전자 같은 업체들이 ASUS 이런 업체들 선도적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 잘 못하던 회사들이 하니까 뭐 그런 거 아닙니까? 시장 점유율이 아무래도 노트북에서는 삼성전자가 지금 5위권 바뀌고 맞아요. 태블릿 시장에서는 지금 2위긴 합니다 삼성전자가. 근데 그래도 뭐 1등하는 뭐 HP라든지 델이라든지 이런 친구들. 근데 거기는 뭐 또 프리미엄 제품 이미지는 또 아니어서 말이죠. 그 업체들은 아무래도 그 B2B 시장 판매 많이 하는 직원들이 회사에다가 OLED 노트북을 구매해달라고 집중적으로 게임 회사가 아닌 이상은 그럴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. 그래서 그쪽이 B2B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플에 더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. 애플이 시장 끌어주면은 시장이 좀 바뀔 수 있으니까. 저기도 하니까 우리도 하자. 뭐 그죠? 그러니까 이제 8세대급도 이제 막 투자를 하겠다고 지금 BOE도 뭐 끄덕거리고 있는 것이고 뭐 11조 뭐 투자한다고 11.4조 원 약간 환율 교산한 뭐 삼성도 뭐 지금 하고 있고 LG도 뭐 발표는 안 했지만 뭐 LG도 좀 구체화를 하고 있을 겁니다. 그 업계 얘기 들어보면은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빨리 진행되는 것 같다고 하고 있고. 네. 그 BOE가 8세대 투자하려면 증착기를 가져와야 되는데
여러 고려사항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. 네. 그 뭐 증착기를 누구한테 가져올지, 네. 그러면 LG 디스플레이, 삼성 디스플레이는 그 거기에 방관을 할지 협력을 할지 방해를 할지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. 대규모로 투자한다고 발표하긴 했지만 네. 언제 이게 집행될지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좀 관심을 가져보고 있습니다. 뭐 삼성이야 뭐 워낙 뭐 디스플레이 돈 잘 벌고 있고 하지만 LG 디스플레이는 4분기에 작년에 영업 흑자 된 게 굉장히 다행스럽다라고 생각도 들고 약간 깜짝 실적 아니었습니까? 그 한 천억 원 정도 기대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네. 뭐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. 잘 만들어서 뭐 LG 디스플레이도 흑자 행진을 계속 이어나가면 좋겠네요. 예, 올해도 아이폰 OLED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다른 것들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대형 OLED, 아이패드 OLED 이런 것들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. 하지만 아이폰만 안정적으로 해준다면은 라인도 지금 ATPO로 다 전환했고 애플에서는 아무래도 LG 디스플레이에 기를 많이 줄 거고 BOE는 아직까지 기술력이 안 되기 때문에 네. 아이폰만 잘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